모자라면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촬영만 하면 모자랄까 봐. 근데 사명을 졸업해. 선생님 어떻게 아시고? 사실 사명감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.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건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. 제가 정서 들어야 될 사람이고. 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수정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사명감 갖고 충실하게 잘 하나님 시키시면 또 하지 말라 하시면 또 하지 말아야겠죠. 저는 그 사냥단에서 설 때도 있잖아요. 왜 앞에 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뭐 뒤에 저는 그런 거 제가 이제 사냥단 할 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었는데 이제 아이들이었거든요. 중고등부 아이들 있는 아이들한테 앞에 서는 것도 순종이요. 뒤에 서는 것도 순종이고 소리를 죽이는 것도 순종이고 소리를 내야 될 때 내는 것도 순종이라고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서야 당연히 순종이지. 그리고 서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. 아무튼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마음에서 이게 이상하게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람이에요. 마음을 담아 사명하겠습니다. 아멘. 아유 진짜야. 빠졌나?